주말 코스코장에 왔는데요. 제가 이미 일반 슈퍼 두 군데를 가서 야채 및 건강식을 사둔 상태입니다. 연말로 가면서 신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코스코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라비 세일 요건 기본적으로 한 통씩 챙겨야 되고요. 해마다 이맘때쯤 나오는 가짜 캔들 5불 할인해서 20불입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죠? 혹여나 정전될 때도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드디어 정구 세일이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글래스 오나먼드 7불 할인해서 18불. 요런 건 지금 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크리스마스 캐빈 장식용으로 하나 미리 구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걸 세일할 때 잘 사서 쓰고 있거든요. 스키장 가는 장갑은 아니지만 손실일 때 쓸 수 있는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까지 손실일 일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끔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온이 되는 용도 있네요. 세일은 안 하지만 이 정도는 어디 스키장 갈 때도 쓸 수 있겠죠? 이게 저거예요. 컬러 체인지도 되면서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고드름도 팔아요. 햇브러쉬 디즈니 에디션 브러쉬 3개 들어서 20불이고요. 데스밤도 굉장히 귀여운 게 나왔는데 이런 거 선물 아이템으로 20불씩 괜찮네요. 지금 화장품 세일이 전멸인데 그냥 세라비 크림으로 버티면서 11월 세일이나 아니면 10월 말 세일을 기다려야겠죠? 그 와중에 암락틴이 5불 할인해서 14불입니다. 요건 하나 구매해 둘까봐요. 오레오의 계절이 돌아왔나요? 제가 지난주에 장보고 사실 후회템도 조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양배추 3통, 시금치 2통을 소진하는 동안 코스코 띵요리, 냉동식품을 조금 섞었는데 양배추 먹어서 건강해진 만큼 냉동이 갉아먹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세일한다고 냉동을 너무 많이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게 엄청 맛있는 게 보이네요. 썬칩인데 블랙빈으로 만들었다? 블랙빈이 얼마나 들어있나 볼게요. 문제는 이제 선플라워 오일이죠. 탄수화물이 28g당 18g 7%이고 여기에 섬유소가 3g이니까 네캅이 15g입니다. 설탕은 1g 미만으로 들어있다. 해바라기 CU에 튀겨놓은 감자칩보단 낫겠지만 그리고 블랙빈 앞에 들어있는 게 또 콘이죠. 이게 GMO 콘일 확률이 높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 잘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뭔가 사면 안 되는 거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걸 먹었다? 후회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주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 피토레이가 5불 할인해서 15불입니다. 스푸키 스낵 세트가 있고 약간 오리지널이 있는데 요 클래식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세일 안 하고 요 스포키 믹스 또는 이 펀 플레이버 믹스만 세일인데 이 색소랑 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보이는 피클 세트가 있는데 이 피클 3병에 13불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캐럿, 오크라가 들어있고요. 아스파라거스 피클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작은 선물 아이템으로 괜찮네요. 선물용 올리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릭 올리브 13불 49, 커클랜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3불 할인해서 9불입니다. 시금치 볶을 때마다 올리브 오일을 들이붓고 있기 때문에 요건 한 병 미리 사주도록 하고요. 스페인산 올리브 오일입니다. But that's what I was looking. This is Oxtail. Okay. 친구를 만나서 LA 갈비를 찾아줬고요. 저 갈비 레시피를 저한테 또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레시피는 완벽하게 전수해줬습니다. 토시토에 모짜렐라 치즈를 말아서 줬거든요. 지난번에 이걸 샀죠? 이걸 끝내 다 먹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와인 안주로 좋겠지만 집에 제가 이런 품목은 잘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주 핫바이즈에서 제가 이걸 까먹고 안 샀기 때문에 오늘 하나 사갑니다. 3불 할인해서 8불 89. 그레인프리거든요. 그러니까 펠리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가루보다는 낫다. 주재료는 아몬드 가루입니다. 여기 치즈 녹이거나 블랙빈 치즈 녹이거나 이러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나 이탈리안 소세지 라비올리 4불 할인하지만 요건 제가 좋아하는 라비올리도 아니고 라비올리도 이번 주에는 지나가야 됩니다. 요 브랜드는 지금 할인하지만 가격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요게 음식만 내는데 괜찮아요. 제 시금치 볶음에 식당 맛이 나니까 약간 거슬리는 오일이 들어있지만 시즈닝으로 그냥 사용해주고 있고요. 터클랜드 디쉬 소비 2불 할인해서 6불이니까 이번에는 요걸 한번 사볼까요? 이번 주에는 냉동칸 다 지나갑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한 끼 해결하기는 좋지만 양배추를 아무리 많이 먹은들 튀긴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노리고 있는 아이템인데 지금 80불 할인해서 300불이네요. 그러나 멀쩡한 싱크를 뜯어내고 이걸로 갈아야 할까요? 이게 탐이 나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진작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어야죠. 그러면 DC 드라이 랙을 옆에다 따로 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것도 신제품으로 보입니다. 샤워 캐디. 이건 세일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통이 굉장히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딱 기본형 리바이스가 7불 할인해서 30불입니다. 이건 자기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고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샤크 에어 퓨리파이어가 250불. 이것도 지금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이것도 세일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왔네요. 저게 얼마냐? 280불이네요. 아, 저런 거 운전하고 놀면 너무 재밌겠다. 엄청난 사이즈. 한 1학년짜리 아이 키만한 인형의 집이 있는데 챔피언 돌하우스 150불. 재밌겠다. 더 어린아이용 바비 리들피플 돌하우스도 있습니다. 요건 60불이고요. 미니 히터가 지금 20불 할인해서 50불인데요. 다음 주에 아침 온도가 54도까지 떨어집니다. 54도면 12도 정도니까 이제 쌀쌀해지거든요. 근데 전체 난방을 돌리기에는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고 그럴 때 이런 아이템이 유용할 수 있고 아마 54도 떨어진 날 이게 다 팔릴 거예요. 미리 하나 집어가도록 합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장을 볼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식료품을 사서 다음 주 먹을 가출 요리도 해놓은 상태인데 식료품이라곤 오일, 파프리카, 뭐 시금치, 계란, 물 정도인데 또 카트를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 요건 제가 필요한 아이템이고요. 지금 이 박스를 카트에서 제거하는데 실패했는데요. 건강식을 아무리 해다 바치면 뭐합니까? 이런 걸 먹어서 뭔가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데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고기 하나 안 사서 265불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세이빙 받은 게 거의 60불입니다. 그러니까 60불 할인 받아서 265불이니까 원래대로면 이게 300불이 넘는 장이에요. 어쨌든 이미 장만 온 것으로 최대한 자연식 하면서 다음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이건 토요일 장이고요. 제가 일요일날 코스코를 갈 겁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4인분 식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퍼블릭스에서 나름 세일하는 것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15불 할인을 받아서 35불 58센트가 나왔습니다. 피자도우도 약간 세일을 했고 요게 하나 1불씩 이건 두개 5불. 양배추가 거의 일주일에 3통씩 집에서 소비가 되는데 요게 지금 4불 얼마짜리 양배추고요. 이게 숄더 보스턴 멋인데 뼈가 들어있지만 파운드당 1.99 할인을 해서 요건 삶을 거고 요건 피자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35불에 15불 할인 받아서 물론 외식보다 나쁘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실비로 35불씩 먹을 수 있습니다.